구독, 좋아요, 꾹! 앙! Let it go, let it go. 너무 이쁘지? 어, 너무 이쁘다. Els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쪽으로 보여줘야겠지? 너무 이쁘지? 어, 뒤집어져. 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김똘똘이랑 잘 어울린다는 거 공주 케이크를 또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을까? 썸네일 각이죠? 여러분들 썸네일 찍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똘똘 언니 썸네일 찍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밍밍 너무 고마워. 밍밍이랑 지금 브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밍밍이랑 브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엘사 마녀 사냥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엘사 열에 취약한데 어떻게 하면 좋니? 빨리 불어가지고 우리 엘사의 고통을 줄여주자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 집에서 혼자 케이크 자르기 굉장히 민망했거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통받는 엘사를 빨리 구원해주자고 우리가. 아, 여러분들 뭐 노래라도 부를까?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똘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진짜 없어 보인다. 진짜 없어 보인다. 안 그래도 이거 먹을 사람도 없었거든. 어, 같이 사는 언니는 또 지금 PC방을 갔어요. 또 내 생일인 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커가지고 김똘똘이 앞으로 더 열심히 더욱더 글로벌 관중으로 거듭날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알았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 엘사 우리 엘사 여왕님을 한번 지금부터 김똘똘이 괴롭혀보겠어요. 괴롭혀보겠어 이 친구. 아주 너무 예뻐가지고 용신나? 안되겠어. 너 일단 망토부터 벗어봐. 너 이거 나한테 압수. 망토 왜 이렇게 이쁜 거 하고 있어 너. 안되겠어. 너 망토 압수야? 이리 내놔봐. 어머 이 친구도 안 뺏기려고 아주 그냥 꽉 잡고 있어 망토를 아주. 내가 여기 위에부터 먹어볼게. 어 이건 뭐야? 어머 어 어떻게 올라프 있어. 올라프 이거 봐. 올라프 있어. 올라프 있어. 초콜릿이야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이었네? 이거 근데 뭐야 이게? 위에 생크림인가? 치즈케이크 같은데? 치즈케이크 맛이 나는데 여기서? 이건 생크림이고 이건 치즈케이크 같은데? 치즈케이크 맛이 나요. 이것도 초콜릿 같은데? 어머 어? 어 딱딱하여라. 어머 딱딱하여라. 아우 딱딱해. 겁나 딱딱하네 이거. 뭐니 이거 피규어야? 크레파스야 뭐야? 이거 딱딱해. 밑에 한번 먹어볼게 밑에. 여긴 무슨 맛일까? 어? 색깔이 좀 다른데? 어 이거 그거다. 체리 주빌레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체리 주빌레 같은데? 분홍색인데? 어, 체리 주빌레 맞았어. 체리 주빌레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 고마워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여러분들.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나파트님, 예쁘웅님, 스프링맨님, 지수님, 팥죽칼막님, 요롱이, 진영님, 근영님, 코코인 사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김똘똘과 함께 해주시고 있는 또 우리 매니저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또 보러 와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알았죠? 제가 열심히 더 커서 여러분들 우리 내년에는 꼭 이렇게 좀 뭔가 파티 같은 거 한번 열자고 대관해가지고. 알았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연말 파티 이런 거 하자고. 알았죠? 엘사는 제발 먹지 말아요? 왜? 엘사 먹을 거야. 너 일로 와봐. 너 안 되겠어 너. 너 누가 그렇게 이쁘래? 너 맘에 안 들어. 엘사 이 구역의 여왕은 나야. 안 되겠어 너. 맛도 없네. 응. 너 벌 받고 있어. 너 안 되겠어. 너. 너 안 되겠어. 너 누가 그렇게 이쁘래? 이 방송의 주인공은 나인데 너 누가 그렇게 이쁘래? 이건 뭐지? 초코맛 같은데 이거는?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이건 엄마는 외계인 그거 같은데.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같은데. 엄마는 외계인? 엘사 살려주기 뭘 살려줘? 안 돼. 안 돼 안 돼. 예쁜 애들은 용서가 안 돼. 예쁜 것들은 용서가 안 된다.
요거는 엄마는 외계인 같아. 어, 이거 엄마는 외계인. 내가 가끔씩 먹는 거거든, 저거는. 엘사 비켜봐. 어머, 엘사 미안. 엘사 미안해. 엘사 미안. 어머, 엘사 미안해. 어머, 또, 그래도 우리 또 엘사 또. 엘사 또 삐질까봐 걱정이네. 또 엘사 또 삐지면 안 되니까. 엘사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엘사 삐지지 마. 여러분들 팝핑 캔디 뭔지 알죠? 팝핑 캔디.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팝핑 캔디. 입에서 톡톡톡톡 터지는 거 뭔지 알지? 이거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진정한 유튜버, 진정한 크리에이터라면 ASMR에 빠질 수 없죠, 그죠? ASMR 갈게요. 평소에는 원래 이게 더 파바바가 터져야 되는데, 그치? 어, 아까 낮에 사왔더니 이 친구가 지금 좀 김이 빠졌어요, 탄산이. 이거는 약간 색깔이 커피 색깔 같은데? 아, 이거 본가 보다. 이거 그거 쿠키앤크림이라 그러나?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되면 냉동이 세게 돼서 슈팅스타 잘 안 터져. 처음 알았어요. 우리 리스트레뚜님께서는 혹시 베라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아 이거 쿠키앤크림, 쿠키앤크림. 너무 맛있다. 미역국은 올해는 여러분들 미역국 먹긴 먹었거든요? 어디서 먹었는지 알아? 이태원 술집에서 트와일라이트 이모가 나 미역국 끓여줬잖아. 트와일라이트 이모가 또 올해도 어김없이 또 와줘가지고 고맙다면서 또 우리가 또 매상 많이 올려줬거든요. 술값만 한 30만원 나왔거든. 내가 거기만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이거는 스트로베리다, 스트로베리. 이건 스트로베리. 이건 스트로베리예요. 분홍 색깔. 색깔 잘 안 보이지? 스트로베리. 아무튼 딸기 같은 게 박혀있어. 오늘 생일 아니었어. 나 오늘이 이제가 생일이야. 지금이 생일이라서 어제 생일 전날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볼일 보고 외출 좀 했다가 들어와서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고 방송 킨 거죠, 여러분들? 어머, 리스트레토님 알려줘서 고마워. 맞아, 맞아. 다 맞췄어. 나 다 맞췄지, 그치? 나 다 맞췄어. 나 대박. 나 좀 약간 아이스크림 박사 같았죠. 나 뭐 들었는지 몰랐는데 일단은 뉴욕 치즈케이크인 건 몰랐고 그냥 치즈케이크였지. 체리즈블레, 슈팅스타, 스트로베리, 쿠키앤크림까지 맞췄어요. 근데 지금 이상한 날라의 솜사탕? 솜사탕이 없네 지금. 솜사탕 찾아야 돼. 아까 전에 그래 오늘 약간 예감이 안 좋았던 게 뭔지 알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엘사의 얼음성은 열에 약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초를 28개니까 초를 10개나 붙여가지고 지금 엘사가 화가 난 거야. 지금 얼음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엘사의 얼음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그건가 보다. 솜사탕. 솜사탕 먹어볼게. 솜사탕. 솜사탕 먹어볼게. 나 이거 처음 먹어봐. 근데 딸기맛 이상한 초콜릿 같은 게 씹히는데? 이것도 약간 팝핑 캔디인가? 이것도 팝핑인데? 딸기맛 팝핑? 엄마는 외계인이 여전히 맛있고, 엄마는 외계인 다음에 체리 주빌레, 그 다음에 슈팅스타, 그 다음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 다음에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그 다음에 뉴욕 치즈케이크, 그 다음이 쿠키앤크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아요 저는 지금. 우리 엘사의 얼음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 엘사 만신창이가 됐다. 우리 엘사가 지금 만신창이가 됐다. 아주. 손가락에 묻어있는 거 보고 지금 다른 생각이 든다고 우리 킴비읍 시우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이런 거 해줘야지, 그치? 약간 뭐 이런 거 해줘야지, 그치? 끼 한번 부려보줘야죠, 그죠? 그래야지 베스킨라빈스에서 광고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약간 베라 광고 들어오게끔 약간 이런 거 해줘야지, 그치? 광고는 개뿔. 명예훼손죄로 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다.